조직 신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사신 교재는 이 교재일 거예요. 복음주의 조직 신학 세 권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그 학교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원래는 세 권으로 나왔던 것을 다시 한 권으로 합본해서 이렇게 만든 게 학교에 있었어요. 학교에 있어서 이거를 하나 빌려왔습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영어, 제 영어가 1985년도 판 초판이기 때문에 우리 요 책이 이 초판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요 책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밀라드 에릭스는 남침례교단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그 침례교단의 대표적인 그 조직신학학자고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연세를 계산해 봤더니 85세세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여러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시고 있고, 우리가 밀라드 에릭슨에 대해 더 아시려면은 그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서 찾아보면 되시겠습니다. 이 조직신학을 보통 그 전통적으로 그 구성하는 그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그 계시론에서 시작해서 종말론으로 보통 끝나는 것이 조직신학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보니까 총 12 파트로 나뉘어졌는데, 그래서 제1부가 Starting God, 제2부가 Knowing God, 3부가 하나님의 이제 성품 What God is like, 4부가 What God does,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이렇게 나눈 거죠. 5부에서는 인간, 6부, 7부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보통 그 기독론은 The Person of Christ, 그 다음에 The Work of Christ,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렇게 나뉘고요. 그 다음에 성령론, 제9부에서, 그리고 제10부에서는 구원론, 11부에서는 교회론, 12부에서는 종말론. 이것을 다시 장으로 나눠서 59장으로 나눴는데, 이것을 우리가 16주에 한 주에 한 세 챕터씩 이렇게 다뤄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나오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제가 교과서를 잘 설명해 나가는 식으로 그 앞으로 강의를 좀 구성해 보려고 하는데요. 15페이지를 열면 그 서문이 나오죠. 이 서문에서는 그 에릭슨이 꼭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자기가 이 책을 왜 썼나. 예. 그러니까 이 교과서를 쓰는 분들은요, 자기가 그 마땅히 가르칠 교과서가 없어서 결국 그 목이 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그렇게 교과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결국은 교과서를 왜 또 쓰게 되느냐면은,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조직신학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 시대에 답을 주는 거예요.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해왔나 보면은, 여기 18페이지 보면은 그 유명하신 그 버나드 램 교수님에게 첫 번째 신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윌리엄 호던 에게 배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독일에 가서 판넨베르크에게 공부를 배웠다, 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 서론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일부 하나님을 연구하는 일이 1장부터 6장까지인데, 이것을 금주하고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이 조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 줄 것 같은데, 조이신학자가 딱 펴고 나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이 부분이 아주 우리를 아주 그냥 죽여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도대체 이 조지신학 공부하는데 왜 철학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 그래서 아주 그 당황하게 되고, 내가 이거 공부하러 신학교 왔나. 이게 꼭 나한테 왜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철학이라고 생각하니까
철학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사실은 이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 작게 생각하면 생각하는 거고요. 넓게 생각하면은 이 피조물 세계 다입니다. 사실 그 계시를 얘기할 때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얘기하거든요. 특별 계시는 성경과 하나님, 일반 계시는 그 성경과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 성경을 인간이 쓴 작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로 보기 때문에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 쪽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구별할 수 없으니까 붙여놓으면은 결국은 계시는 창조주와 피조물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럼 철학은 이게 피조물에 속하는 거거든요. 인간에게 속하는 거거든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계시의 주체이고 계시의 그 수용자가 인간인데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전달될 때 반드시 되어지는 과정이 인간의 사고 과정이거든요. 이 사고에는 이 언어나 문자나 또 생각이나 또 문화나 철학이나 이런 게 다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어떤 피조물의 세계를 다 모으고 모아서 그것을 가장 고급스러운 말로 딱 바꿔 놓았을 때 그것을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 같고 나는 철학의 절대 완전히 나는 분리되어 있고 오직 계시에만 서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할 수가 없냐면 내 자신 자체가 철학이니까 내 자신 안에 나라는 존재가 이미 나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존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화, 내 것이 되어갈 때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그 사람의 생각을 또 설복시켜야 될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읽어준다고 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생각에 들어와서 상대방의 생각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 체험한 것을 이 밀라드 에릭슨도 말했듯이 내 안에서 클리어하게 다시 내 것이 돼서 정리하는 능력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전달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철학은 철학이라는 내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철학을 하는 경우도 혹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능력이 될 때에 다른 사람에게 또 내 생각을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철학적인 훈련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신학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 아유 왜 내가 신학교 공부하러 왔는데 왜 자꾸 이게 내가 기대했던 이 조이 신학이 철학 이야기 이렇게 많이 나오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밀라드 에릭슨의 책을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써놓았습니다. 자, 제1부에서 하나님을 연구하는 일에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과 철학, 신학의 방법, 신학과 성경의 비판적 연구, 기독교의 메시지를 현대화하는 일, 신학과 그것의 언어, 이렇게 해서 여섯 챕터가 되어 있는데요. 이 여섯 챕터는 앞으로 우리가 조직신학이라는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 내지는 이 빡빡한 머리에 이 뻑뻑해진 머리에 기름을 치는 작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대체 이 밀라드 에릭슨이 도대체 뭔 말을 하나. 근데 밀라드 에릭슨도 사실은 자기가 살던 시대, 그러니까 1980년대 중반까지의 이 신학계와 지성계의 모든 흐름을 다 나름대로 자기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필요한 것만 여기다 정리해서 다시 서술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85년부터 벌써 얼마나 지났어요? 95년, 2005년, 2015년, 30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 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또 특별히 그 인터넷의 발전 또 어떤 이런 그 세상의 발전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지식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유통되고 소통되고 흐르는 이런 시절에 우리가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쓰고 말하고 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다른 사람의 것을 읽고 이해하고 내가 다시 이해해서 그것을 써내는 능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고 또 그것을 이해하는 그 과정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생각하는 능력이거든요. 네. 나는 생각은 못해. 그런데 글은 잘 써. 이런 사람은 없어요. 네. 언어의 그 네 가지 기능이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죠.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듣고는 뭡니까? 인풋이에요. 나에게 들어오는 거. 말하고는 내 그것에 반응하는 거죠. 나에게서 나가는 겁니다. 또 읽는 것은 나에게 들어오는 거고 쓰는 것은 나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쓰고가 없이 말하고 읽는 것. 예. 강의를 듣고 교과서를 읽고 하는 이것이 없이 자기가 토론에 가서 말을 하고 또 자기의 글을 써낼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아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가장 잘 쓸 수 있는 사람,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잘 듣는 사람이고 가장 잘 읽는 사람인 거예요. 결국 listening, reading은 input이고 speaking, writing은 output이거든요. 이 네 가지 이 언어의 과정과 우리의 사고의 우리의 지성의 과정이 똑같은 건데 이것을 총 관장하는 것이 바로 사고입니다. 사고, 생각.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제 1부 제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의 이 뻑뻑해진 이 머리의 기어를 돌리기 위해서 기름칠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종교의 본질. 이렇게부터 출발하죠. 이게, 이런 종교의 본질, 뭐, 이런 말을 들으면 벌써 당장 그 반발이 생기잖아요. 뭐,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면 다른 건 종교가 아니고, 다른 걸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는 종교 이상인데, 어떻게 기독교를 말하면서 이 종교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나. 반발이 딱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타 종교를 저기에 불교도가 있다 저기 무슬림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대화를 하겠어요? 불교의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의 무슬림의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스스로를 불교도로 인정할 때 우리가 그 사람한테 너는 마귀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해서는 대화가 안 돼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 오면 불교도 종교, 기독교도 종교. 이게 소위 우리가 더 낮아지는 자세이고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으로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대화가 되는 거죠. 예, 학문의 세계로 딱 나갔을 때 종교학의 세계로 딱 나갔다고 보세요. 그러면 기독교도 종교, 불교도 종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이 학문의 세계로 딱 나갈 때는 벌써 이렇게 종교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네. 종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정의가 있지만, 뭐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지만, 사실 종교의 핵심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면 종교가 아니에요. 네. 네. 자. 그렇게 말하면서 이 종교에 대한 이런 개념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라고 하면서 이 신학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그런 얘기를 하고 25페이지에 나오면은 19세기 이 프리드리 슐라이르마허 때부터 이 종교에 대한 개념이 변해졌다. 예. 이때부터 종교를 이 어떤 그 이 감정 예.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이 종교다라고 이렇게 정의한다. 그 얘기부터 나오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 왜 나오냐면은 이 상당히 이 접근 자체를 서구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우리가 종교하면 우리는 비교 종교학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슐라이르마크 다음에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그 3대 비판에서 판단력 비판에서 기독교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로 넘어온다면,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네, 라는 얘기를 하면서 27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사이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 핵심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더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가?
그게 가장 핵심이죠. 기독교 핵심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기독교의 기독교도이고, 한 사람이 기독교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기독교죠. 이걸 좀 더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네. 제가 교회사와 이 조직신학과 또 뭐 이런 것을 이렇게 그동안 공부하고 가르치고 또 설교하면서 가장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네. 삼위일체를 믿을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또 삼위일체를 믿는 종교가 하나님의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학의 정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의 정의는 여기에 나오듯이 신학의 정의는 여기서 말하는 신학은 조직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넓게 그 신학교에서 말하는 모든 공부의 신학의 의미가 아니라 이 조직신학, 띠얼로지라고 말하지 한국 사람들은 신학교를 하면 좀 더 광범위하게 쓰기 때문에 신학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할 때는 이 소위 조직신학에서 다루는 내용을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28페이지에 보면 성경적이다, 조직적이다, 일반 문화의 학문과 주제들과 관련된다, 현대적이다, 실천적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가 그 성경을 잘 믿고 성경을 잘 설교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면 되지 신학이 뭐에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은.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1세기에 탄생하고 사도들이 복음서를 정리하고 복음서를 쓰고 또 사도들이 살아서 편지를 쓴 게 신약성경이 결집되고 난 뒤부터 그 다음부터 목회자들이 속사도나 또 교부들이나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사람 성경을 설교하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죠. 네. 그럴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을 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것이 쭉 쌓여 올라와서 교회사가 이루어지면서 예를 들자면 지금이 2000년대니까 한 20층이나 21층짜리 건물을 쭉 쌓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날의 층을 덮는 것, 지붕같이 아니면 오늘날의 층을 쌓는 것, 이게 오늘날의 신학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의 건물로 표현하자면 구약성경이라는 이 기초공사에 신약성경이라는 기초단을 쌓고 그 기초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큰 건물을 지나면 이 땅 밑을 파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약성경을 이 지하의 기초라고 생각하면은 눈앞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기초가 이제 신약성경이고 거기부터 한 세기에 한 개의 층을 쌓아서 한 20개 층을 쌓은 다음에 지붕을 덮었다고 칠 때 그 기초는 신약성경. 그 벽과 골조는 교회사, 그리고 지붕은 조직신학, 그리고 기독교의 그 나머지 모든 것, 내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 교회사에서 말하는 모든 것, 아니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은 다 인테리어와 엑스테리어라고 생각하면 대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오늘날의 조직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성경과 신학을 깨달은 것에다가 오늘날의 사람들이 또 더 깨달은 게 있어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더 관심 있어 하는 게 있어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더 성경을 또 바르게 본 것도 있어요. 그것을 다시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오늘날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해주다 보니까 오늘날의 신학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네. 그것을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 성경을 오늘날의 사람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오늘날에 다시 기독교의 이 체계를 정리한 것이 바로 신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학의 지도 위에 조지신학의 자리를 선정하는 일이라는 것에 보면은 우리가 30페이지에 보다시피 이것이 우리가 보통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이죠. 신학교에 들어오면은 성서신학도 공부하고 또 역사신학도 공부하고 조직신학도 공부하고 또 실천신학도 공부하고 또 교육신학도 공부하고 뭐 선교도 공부하고 이렇게 쭉 하는데 결국은 이 신학에 있어서 이 이론에 해당되는 가장 기초되는 세 가지 과목이 성서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이에요. 예. 그래서 이 조직신학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 자, 성서신학과 조직신학의 관계. 예. 이 성서신학은 그 성경이 그 시대에 무슨 말을 했다. 이것만 따지는 겁니다. 예. 그것을 오늘날의 말로 다시 옮겨놓을 때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해 줄 때는 이미 그리고 그것을 조직신학적인 그 틀로 다시 하면 이미 조직신학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조직신학, 역사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과거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아는 것이 역사신학이에요. 예. 교회사학 역사신학입니다. 역사신학을 모르면요. 역사신학을 모르면 마치 어떻게 되는 것 같으냐면은 예방주사를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방주사를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방주사가 뭐죠? 예방에 백신이라는 게 뭐냐면 백신이라는 것은 그 예를 들면 천연두다 그러면 천연두의 균을 약화시켜서 내 몸에 넣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약한 균을 통해서 내 몸에서 면역작용을 배우게 돼 면역작용을 가지고 진짜 그 균이 들어왔을 때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1800년대에 여호와의 증인이 생겼다. 그럼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가 백신을 맞는 거랑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백신을 맞고 있으면 실제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했던 그 오류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놀래고 계속 쓰러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는 같은 주제에 대해서 과거에 어거스틴은 어떻게 말했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떻게 말했나? 루터와 칼뱅은 어떻게 말했나? 웨슬리는 어떻게 말했나? 그리고 오늘날은 어떻게 말하나? 이 과정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조직신학자가 역사신학을 모른다든지 조직신학자가 성경신학을 모른다든지 그러면 이 조직신학자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신학자는 반드시 성경신학적인 배경과 이 교회사적 배경이 있는 다음에야만 조직신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조직신학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조직신학은 신학 공부의 꽃입니다. 꽃. 다이아몬드란 말이에요. 다이아몬드. 예. 누가 그 칼뱅이 그 신약 성경의 다이아몬드가 로마서 8장이라고 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 조직신학이요. 이 신학의 꽃입니다. 우리가 신학교 와서는 그 모든 공부가 다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쓰는 글로 드러나는데 모든 말과 모든 글에는 이 글이 성경 해석을 하든 설교로 하든 뭐 가르치든 조직신학으로 맞는가 틀리는가가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성경적 배경과 교회사적 배경이 부족하면 그 말이 허술한 거고 그 사람이 설교라는 것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글을 썼을 때 그 구성이 허술한지 아니면 탄탄한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조직신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또 이제 신학이 왜 필요한가라는 이야기를 쭉 나누는데요. 이 신학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리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뭐 가르치든 설교하든 전도를 하든 변증을 하든 간에 무엇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시라고 내가 믿고 내가 따르고 내가 고백할 때
내 고백의 대상이 믿는 사람일 때는 믿음을 나누는 거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도하는 것이고 변증하게 되는데 그때 그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신학의 출발점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신학의 출발점을 이제 여기서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죠. 출발점을 하나님으로 둘 거냐, 성경으로 둘 거냐, 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결국 이제 에릭스는, 하나님으로 출발하지도 않고, 성경으로 출발하지도 않고, 그 둘 다로부터 출발한다. 이런 좀 애매모호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예. 뭐, 이런 참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자기가 그 출발하는 그 전제를 이 41페이지에 얘기하죠. 예. 사랑이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존재하신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그는 자신을 자연과 역사, 이게 일반계시입니다. 인간의 인격, 이게 일반계시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정경적인 성경 속에 보존되어 있는, 예. 그러니까 자연, 역사, 인간의 인격,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냥 일반계시 정의를 뭐라고 말하냐면 일반계시를 정의를 복잡하게 하지만 한마디로 딱 말하면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 빼놓고 피조물인 건 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난 것이 특별계시, 나머지는 다 일반계시. 그런데 성경은 항상 이렇게 특별계시와 일반계시의 도움을 받아서 신학을 하게 되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과 일반계시와 자연계시를 함께 섞어서 이거를 성경의 신학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학문으로서의 신학, 요 이야기는 결국 왜 이런 이야기가 왜 필요하냐면요. 옛날에는 이 신학 대학원에서요 신학 박사 학위를 줬어요. 예, 루터 같은, 예, 그래서 그것이 최근에 그 1900년대 후반까지도 신학 박사를 쳤다고요. 근데 요새는 그 철학 박사를 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도 교회사에서 이제 PhD를 받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PhD를 줍니까? 왜 PhD? 이게 이상하죠? 이상하게 느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건 똑같은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세상과 교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를 받아오면은 다른 학교에서 교수를 쓰기가 애매한 거예요. 네가 거기서 뭘 공부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철학 박사를 받으면 세상에서의 학문과 같은 이 레벨로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하고 검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이 학문적인 세계에서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일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학이 학문이냐라고 말할 때는 예를 들자면 공학이 학문이냐라고 말하는 것과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 자연과학은 모든 것이 계산해서 실험에서 결과 딱 나오는 것만 학문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그 형이상학, 철학, 또 뭐 심리학 이런 것들은 이 과학의 영역도 있지만 실험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도 이 신학도 내지 신학 대학에서 가르치는 모든 내용도 학문으로서의 그 근거를 가지려면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그 근거로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학문에도 자연과학이라는 학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어느 정도 에릭슨이 설명하는 내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성경인가 라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이 신학이라는 것은 결국 이 성경에만 근거해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잘 이해해서 오늘날에 다시 그것을 조직적으로 제공하는 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빼고서는 신학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과에서는 이제 그 신학과 철학에 대해서 2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신학과 철학의 그 관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 그리스도인들 그 소위 그 교부나 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을 몇 가지 유형으로, 다섯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죠. 그거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터툴리안, 테르툴리나, 요즘은 이제 터툴리안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 사람들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테르툴리아누스 하면은 전 세계의 모든 학자가 알아듣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인명이나 지명을 부를 때그 시대에 그 사람이 어느 언어를 썼고 그것이 어느 지명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그 원어의 발음에 가깝게 발음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 학계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렇게 세계적인 학계에 따릅니다. 그런데 미국은 안 따라요. 미국은 나라가 커가지고 이그 바꾸기가 어려워요. 전 세계는 이제 미터법을 쓰는데 미국은 미터법 쓰지 않잖아요. 그 비슷한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테르툴리아누스 이런 거잘 몰라요. 터툴리안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테르툴리아누스, 제롬이라고 하지 않고 히에로니무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터툴리안의 그 유명한 말이, 아카데미와 예루살렘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 아카데미와 교회 사이에는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 이교도와 기독교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강력한 표현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안 되느냐면,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이미 계시의 수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말로 표현할 때는 이미 철학적인 기능, 사고의 기능, 언어의 기능,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기능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순수한 말인 것 같지만 계시의 수용체인 인간의 분야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 신학의 내용 에도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학의 그 옷, 신학의 그 전달 기관, 신학의 그 표현 방법, 이런 것과 관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은 오히려 그 상당히 그 철학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교회사에서 끼친 영향이 상당히 대단합니다. 이 교회사 전체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 분이 아우구스티누스인데, 그래서 심지어 그 장로교 신학자는 워필드라는 분은 어떻게 말하냐면, 종교 개혁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론을 깨부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사가 아우구스티누스 때부터, 아우구스티누스가 400년이니까 1400년까지 아우구스티누스의 큰 흐름에 따라서 그의 은총론과 그의 교회론이 같이 섞여서 오는 거죠. 은총론은 예수님만 구원해 준다는 게 은총론이고요, 구원론이고, 교회론은 국가와 믿는 사람들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다 들어와 있다.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은 없어지고 교회와 세상이 구분없는 것이 됐으니까, 다시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을 지키기 위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론을 깬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교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핵심은 뭐냐면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이 알고 보면 신플라톤주의 신학하고 이게 많이 섞여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몽학 선생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몽학 선생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 말로 요즘은 몽학 선생이란 말 안 쓰니까 이 옛날에서 쓰던 말이지만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보면 가정교사예요. 가정교사인데 우리처럼 뭐 이렇게 과외 선생님이 아니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종으로서 부모에게 위임을 받아서 자녀를 어느 나이에 이르기까지 가르치고 훈육하는 막강한 권력이 있던 이 종을 그 몽학선생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가정교사, 노예 가정교사입니다. 그러면 이 자녀가 부모가 위임한 나이, 뭐 16살이면 16살 때까지는 이 선생님한테 꽉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매여서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은혜로 딱 다가오는 겁니다. 그 선생님을 벗어날 때. 아, 이게 부모의 은혜구나. 그런 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많이 그 헤매다가, 신플라톤주의에서 이 기독교를 이해하는 하나의 그, 이 징검다리를 만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신플라톤주의와 이 기독교가 섞이게 되는 듯한 그런 부분이 이 아구스티누스의 신학에는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이 아구스티누스가 훨씬 더 그 이해를 잘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세상 철학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열려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사로 공부할 때도 이 플라톤 그 그리스 철학과 이 로마 철학에 대해서 이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틀로 기독교를 이해했고 그것을 정리해놨고 그 언어로 정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배제하고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저희 신학 처음 공부할 때도 철학 때문에 골치 아프고 교회에서 처음 공부할 때도 이 그리스 철학과 로마 철학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철학 그 관계가 신학은 때때로 철학에 의해서 확증된다. 예. 그러면서 이제 훨씬 더 이 철학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쪽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중세의 그 가장 꽃을 피우는 이 중세 그 중기 1200년 1300년 경에 이 신학을 정리할 때 뭘로 정리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로 정리를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로 정리를 하는 것은 너무나 편하고 좋았는데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 신은 인격적인 신이 아니거든요. 그냥 신이 있는 거는 분명해. 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제가 볼 때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지만 공자명제도 마찬가지지만 이 인간으로서는 그러니까 동양의 맹자, 뭐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공부하는 인간으로서는 이거보다 공부 많이 하고 이 사람들보다 많이 정리한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하다 보니까 운동도 맨 앞에 운동이 있었어야 될 것 같고 어떤 그 이 운동 이 부동의 동자라는 거 뭐 부동의 동자라고 번역해도 저는 그 부동의 동자가 아니라 이 불피동의 동자, 언무브드 무바라는 것이 이 모든 운동의 그 근원이 되게 한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냐 이런 말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아퀴나스의 그 신 존재 증명에 나오지만 그게 과연 기독교에서 말한 신이냐 이 얘기는 이 에릭슨도 많이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신학이 철학에 의해서 판단되는 경우, 이거는 더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은 신학 그 이신론 같은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이신론이라는 게 디즘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디즘이라는 것은 18세기
17, 18세기에 그 영국에서 나온 생각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세상이 생겼겠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그냥 뒷짐지고 세상이 흘러가게 두지, 니들이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세상을 바꾸고 이러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신론입니다. 기독교를 가장 간략하게 몇 가지의 그 강령으로 조절하고, 그냥 기독교의 그 아주 흔적만 남겨놓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신론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철학은 심지어 신학의 내용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이 이제 헤겔 얘기를 예를 하는데요. 이 헤겔은 그 자신의 그 정반합의 그 그 틀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까지도 자기 사상의 하나에 들어왔는데, 결국 뭐냐면 예, 이성의 최고봉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아버렸어요. 그리고 개인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헤겔 철학이 아주 대단한 철학 같지만 알고 보면은 하나님도 하나의 개념화 해놓은 거고요. 사람도 다 없어지고 개념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헤겔 철학이 나중에 유물론과 만나게 되면 공산주의로 딱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헤겔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헤겔, 포이르바하, 그 다음에 마르크스, 엥겔스,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헤겔의 그 반대한 사람이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키에르케고르잖아요. 키에르케고르와 헤겔은 가장 반대점에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바로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는 것도 철학을 출발하는데, 신학과 철학을 출발하는데, 그래서 실존주의란 말이 나오고 그것이 바로 헤겔에 대한 반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20세기 철학 사상들, 이게 이제 뭐 이게 왜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까 제가 말한 그거로 이해를 하면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20세기의 철학 사상에서 실용주의, 실존주의, 그다음에 분석 철학, 그다음에 과정 철학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 토론도 토론이지만, 이 퀴즈 시험을 볼 때, 이 교과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퀴즈에 다 나오는데, 퀴즈가 아니에요. 에세이 문제입니다, 에세이 문제.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답안을 읽어보고, 아, 이 사람이 이해하고 썼는지, 이해하고 쓰지 않았는지를 제가 알아요. 그러면 이해하지 못하고 쓴 거에는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실용주의, 실존주의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 분석 철학이 도대체 뭐야? 이 과정 철학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되게 돼요.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이런 것은 우리한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머리가 돌아가도록 기름치는 거다라고만 이해를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실용주의 철학은요, 이 프래그마티즘이라는 이 실용주의 철학은 이게 철학이야 할 정도의 철학이에요. 이 실용주의 철학은 결국 뭐냐면, 쓸모없는 얘기는 하지 말고 쓸데있는 얘기를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을 아주 그 단순화한 거죠. 그렇지만 그것만 철학이냐, 쓸모있는 것만 철학이냐고 할 때 도대체 쓸모있는 게 뭐냐, 좋은 결과가 나면 쓸모있는 거냐 하면서 예를 드는 것이, 히틀러가 만약에 전쟁에 이겼다면 히틀러의 사상이 쓸모있는 것이 되냐, 2차 세계대전을 이겼다면 그게 쓸모있는 사상이 될 거냐, 이런 예를 들죠. 실용주의는 뭐 읽어보면 뭐 모를 건 하나도 없어요. 실존주의에서 중요한 건요. 중요한 거는 이 키에르케고르하고 바르트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키에르케고르는 이 교회 역사에서
천재로 뽑으라고 하면은, 저한테 뽑으라고 하면은, 5명 중에 1명을 꼽을 수 있는 그런 천재예요. 교회사의 천재가 두 종류의 천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지금까지 있던 모든 것을 그 사람 안에서 종합해서 정리해 주는 천재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천재가 아우구스티누스하고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칼뱅입니다. 세 명. 아우구스티누스는 당대의 모든 신화를 정리해서 초대교회사를 완전히 정리해 놓고 그 사람 때문에 중세가 열렸다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 안에 초대교회사와 중세교회사가 겹칩니다. 은총론은 초대교회사인데 그 사람의 성년론이나 교회론은 이미 중세로 넘어가고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때 당대의 모든 중세 신학을 완전히 정리해 놓은 신학 대전이라는 걸 통해서 토마스 아퀴나스죠. 그분도 그걸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칼 바르트. 노노노, 칼 바르트가 아니라 제가 누구 얘기했죠? 칼뱅. 칼뱅도요. 칼뱅도 27살의 나이에 당대의 종교교육 신학을 정리해 놓잖아요. 기독교 강의란 책으로. 이렇게 이세 사람의 천재는 교회사에서 이 종합의 천재라고 저는 이름을 불러요. 자, 그러면 이 종합의 천재보다 더 천재가 누구겠어요? 종합의 천재보다 더 천재가 뭐냐면 이 거대한 물줄기를 돌리는 이것이 잘못되어 나가고 있는 것을 완전히 흐트러서 새롭게 강줄기를 만들어낸 천재가 있다고 봅시다. 그런 천재가 누굴까요? 그런 천재가 3명 있는데,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루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계의 루터. 루터가 없었어도 종교계획은 있었을 거란 말은 맞아요. 그러나, 루터가 없었으면 종교계획의 모습이 많이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루터의 제자가 칼뱅입니다. 칼뱅이 몇 가지가 루터와 맞지 않아서 개혁교로 만들었지만 실제로 루터에게 가장 많은 것을 배워서 정리한 사람이 칼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이 단절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천재이고요. 또그 천재를 하나 고르자면 키에르 케구르예요. 키에르 케구르는 여기도 읽어보면 알지만 두 가지를 반대해서 나온 사람인데요. 하나는 헤겔. 헤겔은 개인이 없고 다 모든 것이 흐름이고 하나님이나 자기의 사상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키에르 케구르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뛰어드는 그 믿음의 비약을 통해서 나를 찾아내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교가 무엇인지 진정한 이 신자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했던 사람이 키에르 케구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싸운 대상은 바로 세상적으로는 헤겔이고 교회사적으로는 당대의 덴마크 교회죠. 덴마크에 태어났다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전해놓고도 예수님이라 실족하려고 했던 그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복되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구주야라고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냐는 거죠. 이 키에르 케구르에 의해서 유신론적 실존주의가 발전하고 나중에 다른 뭐 사르트르나 또 니체나 또 야스퍼스나 이런 사람에 의해서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존주의는 이 진리의 주체성에 있어요. 진리의 주체성.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진리의 주체성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항상 강조로 하다 보면 이 균형이 흐트러지게 되는데 실존주의의 반대도 주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객관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건데 충분히 뭐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분야입니다. 자, 이제 이 골치 아픈 이 분석 철학 이
분석 철학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analytical theology, philosophy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그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 analytical philosophy라는 이 분석 철학이 왜 필요하냐면 이 분석 철학자들이 수학자들이거든요. 수학적인 진리 그리고 경험적인 진리 외에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입증할 수 없는 거는 모른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철학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만 남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강력한 그 도전이 됐기는 했지만 과연 그것만 있냐는 거죠. 그런 것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또 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또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 철학은요. 이 과정 철학은 굉장히 천재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진짜 천재들이에요. 왜 천재냐면 살아있는데 고정적일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죠. 살아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은 어떤 원리처럼 기계처럼 고정적인 분으로 생각하냐 이거예요. 하나님도 경험할 거고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도 성장하고 발전할 거지. 왜 하나님을 완성으로 보냐 이거. 아, 굉장히 심각한 말이죠. 근데 이제 에릭스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래 맞다. 하나님 안에서 이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은 계속 쌓여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완성되실 때 더 이상 발전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예, 충분히 그 이해를 아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학에서의 철학의 이용, 이라는 것에 뭐 쭉 보시면은 거기 그 65페이지에 보면요.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플라톤적인 것, 버클리적인 것, 헤겔적인 것, 라이프니츠적인 것. 예.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 플라톤이나 이 라이프니츠적인 것은 기독교하고 어느 정도 연결될 수가 있지만 버클리적인 것이나 헤겔적인 것은 절대 기독교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철학의 가르침이 기독교하고 어느 정도 그래도 연결점이 있는 게 있고 연결점이 없는 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여기 실제는 정신적이다 이렇게 말할 때 상당히 불교적이잖아요. 뭐 불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거는 물질계와 정신계가 사실은 이렇게 섞여 있다 내지는 이렇게 왔다 갔다 물질계가 정신계가 되고 정신계가 물질계가 되고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모든 것은 다 무이다 내지는 모든 것은 다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요 두 가지 이 전제에 의해서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급입니까? 이건 절대 아니죠. 그런데 나는 뭐 벌레나 뭐 나무나 뭐 돌이나 이런 거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카운터파트로 나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피조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나는 정신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물질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흙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이 흙은 결국 없어질 거고 정신적인 것만 남을 거냐? 이게 아니라고요. 기독교의 핵심은 이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항상 같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의 육체가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과정인 거죠. 아직까지. 그리고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있는 곳에 가서 살다가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이 새 땅에서 사시고 우리가 같이 산. 그러니까 오히려 맨 마지막에 가면 무게중심이 훨씬 더 땅 위로 오게 되죠. 요한계시록 잘 읽어보면 이게 땅 위로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정신적인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신학적인 것이 기독교 신학과는 맞지 않는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2장이고요. 2장에서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또 뭔 얘기를 하냐. 뭐 다 읽어보면 뭐 다 그럴 만한 것입니다. 신학과 관련된 유형들에 대해서 완전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 이게 이제 우리가 토론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하고 좀 제가 여러 가지 설명하다 보니까 말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오늘날의 그 신학의 흐름이 이 반감기가 신학적 반감기가 점점 짧아진다. 어거스틴 때는 거의 뭐 몇백 년,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래도 만 2, 300년. 그러다가 슐라이르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칼바르트 나오면서 예. 제가 아까 그 단절의 천재, 새로운 시작의 천재를 말할 때 세 명을 말했죠. 루터, 키엘케브로 그리고 세 번째가 칼바르트예요. 칼바르트는 보수에서 보면 욕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에서 보면 아직도 자유주의 색깔이 많이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유주의에서 보면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칼바르트의 공과 가를 함께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공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과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조이신학 공부하든 교회사를 공부할 때 반드시 만나게 되는 문제가 어떠한 누구를 판단할 때도 그 사람의 공과 가를 공정하게 자기가 이해하고 서술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칼바르트도 그의 과 때문에 공을 무시해버리는 우를 범하면 안 돼요. 또 그의 공 때문에 그의 과를 아예 없는 것처럼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의 공은 이 자유주의를 박살낸 거예요. 그의 과는 아직도 그에게 자유주의적인 성격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거 뭐 우리가 앞으로도 기회가 되니까 좀 얘기를 하기로 그렇게 하고요. 신학적인 반감기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신학 이제 에릭슨의 시대에는 이제 신학적인 거장이 없어졌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신학적인 거장이 없어졌다. 그래서 현대의 신학적 거장이라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 판넨베르크와 몰트만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분들도 뭐 그렇게 옛날의 거장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거장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